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구계 진짜 거성 두 분 아니겠어요? 소장 씨하고 현지엽 씨는 진짜 그때는 정말 대박이었죠. 그렇죠. 네. 그때 농구 봤어요? 아 저는 굉장히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할 때였어요. 아, 농구를. 그렇죠. 저는 사실 현지엽 형님의 팬이었어요. 현지엽 형님의 팬이었어요. 왜냐면 연대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렇죠. 그분들은 좀 약간 남자 팬은 맞아. 남자 팬들이 맞아. 여자분들이 또 맞아요. 연대를 굉장히 좋아해요. 여자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. 여자는 이쪽에 이제 우지원. 맞아요. 이상준. 그리고 유독 혼자만 남자들이 좋아했어요. 아 그래요? 심지어 남자도 안 좋아했어. 남자도 안 좋아했어. 아무튼 뭐 진짜 국보급 센터 두 분을 이렇게 오랜만에 고현전 한번 나오는 이런 각이에요 지금. 나이가 어리신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. 아, 저 동창이에요? 네. 저보다 한 살 네. 후배죠. 그래서 그런지 현지엽 씨가 우리 제작진들한테 쓱 얘기했대요. 서장훈 씨가 제 대기실에 못 오게 좀 했어요. 오늘 무슨 일이 있네, 무슨 일이. 직접 얘기해 보세요. 왜 그런 거예요? 아니 뭐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아니까 장훈 형이 좀 불편해요. 너무 많이 하니까 뭘 불편해? 불편해? 어째 인사 아니 아니 미리 왔으면 얘기를 해요. 아니 왔으면 야 좋은 얘기 좀 하자 뭐. 야, 아 대박! 아니 얼마 전에도 뭐 어디서 보는데 갑자기 지 얘기를 하나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.